자, 수능 셀파, 스킬 6, 그 다음에 스킬 트래킹 2번 들어갈게. 자, 이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주제문은 마찬가지로 이 빈칸이 있는 첫 번째가 주제문이야. 근데 이걸 같은 경우는 글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은 이제 어법 조금 조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혹시 낸다면 그 뭐라고 할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 분홍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 있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서의 단서가 되겠지. 그래서 순서 단서를 사실 이글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혹시 냈을 때 틀리기가 쉬워.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단서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순서까지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놓도록 하자. 자, 일단 한번 보자. 연구원. 애리조나의 한 연구원은 has come up with 하나의 전략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자, 뭐 여기서 이제 보니까 to 딱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는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이 들러붙었어.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 낸 거야. 자, 그럼 계속 가자. 그는 제시합니다. 뭐 하는 것을? 아, 수조의 작은 자유비행 우주선을 발사시키는 것을. 어디? 100만 마일 위에. 지구 100만 마일 위에. 어디로? 궤도로. 근데 그 궤도는 어떻게 돼 있니? Aligned with the sun. 태양과 일치된 그 궤도로. 그지? 자, 근데 이건 또 궤도 밑에 불리는 거야. 궤도 밑에. 근데 그 궤도는 또 뭐라고 불려? L1 orbit이라고 불리는. 그지? 그 궤도로, 뭐야? 발사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 여기서 문법 체크해야 될 거. suggest는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 왜냐하면 제시한다라는 게 과거성이지. 예전에 있던 이런 방식들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ing를 목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궤도로 발사시키는 것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 궤도 밑에 들러붙은 거야. align이 일치하다, 정렬시키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는 왜? 궤도가 일치되어지는, 정렬되어지는. 그지? 태양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궤도로. 그래놓고 다시 궤도 밑에 들러붙었지? L1 orbit이라고 불리는 궤도로. 알겠지? 요거, PP 형용사. 잘좀 체크를 하자. 자, 그래서 각각의 플라이어, 그 비행체는 would unfold, 펼쳐질 것입니다. 디스크로, 원반으로. 그런데 그 원반은 뭐야? Less than 1m. 자, 직경 1m보다 더 적은, 그런 원반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원반들 얘기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이 단서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비행체들이 would be launched, 발사되어질 것입니다. 우주로. 뭐에 의해서? 전자 자기장 발사대에 의해. 그리고, 이렇게 once 해가지고 이거는 부사절이다. once in space. 그들이 일단 우주에 자리 잡으면, 우주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이다. 이러한 flyer, 비행체들이 could reach their position, 그들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 바로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법적으로 체크할 거는 이제 reach는 완전 타동사. 그래서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어. 여기다가 뭐 at, into 막 적고 싶은데 그런 거 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완전 타동사라 소리야. 완전 타동사라 소리는 바로 뒤에 그냥 명사가 온다는 거다. 자, 그리고 그들은 could be completed, 완료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언제? 10년 안에. 뭐 하는 가운데?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봐야 돼. 이 20 launchers가 얘의 의미상의 주어로 봐야 된다. 바로 20개의 발사대가 stacks, 어떤 더미, 그러니까 많은 비행체들을 보내는 가운데 어디로? 우주로. Every 5 minutes 하면 5분마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5분마다 우주로 그 많은 비행체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자, 뭐야? 그것들이 완료될 거래.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부사절이지? 자, 원래 주어 비동사 생략돼서 그렇다. They are, 이런 것들이 생략돼서. 자, 그것들이 일단 자리 잡으면, 자, 이러한 비행체들은 would have a diameter, 직경을 가질 것입니다. 1800km의 직경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 뭐 한다? 기대되어집니다. 뭐할 것으로? 그 양. 햇빛의 양을 줄일 것으로. 해놓고 얘는 또 햇빛 설명하지. 어떤 햇빛? 지구에 도달하는.
그 햇빛의 양을 1.8%만큼이나 줄일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expect 할 때 이건 전형적인 오형식 동사잖아. expect 명사 to, 기대하다 명사가 to 할 것을. 얘가 수동태가 되면 명사 앞으로 가고 be expected 떨어지고 뒤에 to가 이렇게 떨어지는 바로 그런 꼴로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reduce는 뭐 이거는 요거 to 부정사 조심하고 reaching은 이거 현재 분사인데 sunlight 밑에 들러붙는 거지. 근데 또 마찬가지로 reach는 완전 타동사니까 전치사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일단 어법 좀 체크를 했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this flyer 그 다음에 이거 day 그 다음에 일단 자리 잡으면 이러한 비행체들 해가지고 이게 단서라고 좋으시지만은 사실 이거 내용을 모르면 이 문제를 나왔을 때 틀리기가 쉬워. 그러니까 한번 좀 더 크게 한번 그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니? 아, 그러면 잠깐만 이거 답부터 보자. 자, 연구원이 이거 왜 새로운 전략을 냈어? 뭐 하기 위해서? 자, 햇빛이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햇빛이 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왜 막지? 자, 말 그대로 자, 지구온난화를 다루기 위해서 뭐 일종의 태양 가리개를 가지고 바로 5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주제야. 태양 가리개를 가지고 이제 온난화를 막겠다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그 전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자 보자. 첫 번째로 이렇게 발사한다고 했지. 비행 접시들을. 자 그리고서 각 비행 접시는 자 뭐 한다고? 1m보다 적은 그런 직경을 펼치게 될 거래. 각각이. 그런데 이러한 비행 접시들이 뭐 한다고? 우주로 발사된대. 자 그리고 일단 우주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한다? 자, 뭐야? 거의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이렇게 도달하게 될 건데 그것들은 완료될 거래. 언제? 10년 만에. 뭐야? 20개의 발사대가 그것들을 이제 매 5분마다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완료가 될 거래. 그냥 이제 보내어진 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이러한 비행체들이 뭐 한다? 직경 1800km를 가지게 될 거래.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그거겠지. 그 직경 1800m의 그 직경 그것은 기대되어진대. 뭐 할 것으로? 바로 햇빛의 양을 줄일 것으로. 요 그럼 전체적으로 알겠니? 자 선생님 뭐 그렇게 낼 것 같지는 않는데 혹시 까다롭게 내면 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도 한번 좀 곰곰이 보도록 하자. 자 수고했다.